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분당 보훈철학원장 역술가 보훈도사입니다. 오늘은 이 손가락의 길이로 재물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관상하면은 손끝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손가락의 길이를 통해서 관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손가락의 길이는 재물운과 성격 등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다섯 개의 손가락의 길이 등을 통해서 재물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 손가락의 길이의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떤 재물운을 얘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개의 손가락 중에서 제일 먼저 엄지손가락이겠죠. 이 엄지손가락은 상당히 뭐 굵고 작고 볼로 튀어나와 배불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요 엄지손가락인데요. 이 손가락 자체가 굵고 단단한 엄지손가락을 가진 사람들은 부모의 덕이 있는 상으로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허세를 부리거나 과소비를 하지 않으며 매우 현실적이며 특히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의 손가락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긴 엄지손가락을 지닌 사람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 어린 시절을 비교적 유복하게 보내는 관상인데요. 사실 이 엄지손가락이 갸름하면 참 손이 예쁘다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손이 거칠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투박해지고 또 대부분 손이 이렇게 부드럽게 생기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저도 뭐 손이 예쁜 손은 아닙니다. 그쵸? 네, 손이 예쁜 손은 아니에요. 평생 철학원을 운영하면서 사주 명략 풍수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의 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조각도 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별거 다 하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묘지장도 하고 말이죠. 어떻든 간에 어린 시절 비교적 유복하게 보내는 그 관상은 이 엄지손가락이 가름하고 곱게 생긴 그런 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관상을 가진 사람들은 분해가 뛰어나고 신체 건강한 그러한 상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 엄지가 긴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자신감에 차 있고 사랑에 있어서도 본인이 주도를 해야 하며 항상 꿈이 있는 사람과 삶을 갈망하기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엄지손가락이 가늘고 이게 굴곡이 없이 평평하면서 지나치게 부드러운 이러한 엄지손가락을 가진 사람들은 참을성이 부족하고 사치를 잘하며 꾸미는데 적잖은 돈을 낭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실 제 이야기가 믿음직스럽다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자제분들의 며느리감이 됐든 아니면은 사위감이 됐든 미리 한번 이 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면은 적잖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엄지손가락이 아주 지나치게 짧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부모의 덕이 약하여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 자신의 노력으로 대부분을 이루어 자수성가를 하는 사람들의 관상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생활력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칠전팔기를 하여서 성공을 크게 하는 사람들의 손금의 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집게손가락을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 집게손가락, 인지라고 하는 손가락이죠. 이 집게손가락은 관상에서 일반적으로 지배나 권력이나 기업에 대한 사람의 욕망을 나타내는 그러한 손가락입니다. 집게손가락이 이게 긴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지나치게 긴 사람들은 항상 불굴의 의지로 야심이 강하고 타인에게 다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며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기를 즐거워합니다. 이 가운데 손가락인 중지만큼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가운데 손가락이 길고 이 집게 손가락은 약간 짧잖아요. 저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손가락이 거의 비슷하게 이게 길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격이 상당히 터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한때는 큰 재물을 지니지만은 한 번에 탕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큰 부를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상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낭비나 욕망 및 소비 습관을 잘 들여야만이 부자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상이 되는 것이죠.
이 집게 손가락이 사실 적당히 길어야 되는데요. 이 적당히 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삶의 목표가 더 높을 뿐만 아니라 권력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진취적이고 사회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남을 지배하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또 단점은 뭐냐면은 뭐 단점이라고 할 것도 없지요. 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이러한 손금을 가진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쓰기도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집게 손가락은 상당히 복을 가진 사람의 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집게 손가락이 짧은 사람은 이 질투심이 상당히 강해요.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 지기를 싫어하고 때로는 무모하게 들이대면서 상대를 했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이 집게 손가락이 짧은 사람들 매우 로맨틱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 중지. 세 번째니까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중지겠죠. 가운데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손가락. 참 이 가운데 손가락은 전체의 뭐 물건을 지켜야 되더라도 이게 중심을 딱 잡아주게 돼요. 그래서 제일 힘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중심을 잡아주는. 이 네 손가락 중에서 가장 길게 되어 있는 손가락이 이 중지 가운데 손가락이지요. 이 중지는 사람의 운명을 상징합니다. 상법에서는 이게 적당히 둥글고 구부러지지 않고 곱고 길수록 좋은 관상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중지를 가진 사람들은 좋은 직업과 재물은 물론 결혼운까지 매우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 가운데 손가락이 너무 지나치게 짧아가지고 다른 손가락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세 개가 똑같이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짧거나 이 손가락이 이렇게 휘어진 사람이 있어요. 비스듬하게. 그래서 이게 휘는데 인지 쪽으로 휘는 사람이 있고 약지 쪽으로 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지가 집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기대어 휘어 있는 사람들은 평생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의 관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가운데 손가락이 약지 쪽으로 이렇게 기대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관상이 됩니다. 가운데 손가락이 고르지 않고 또 볼록하고 또 이게 굵으면은 그 사람은 참을성이 부족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그러한 관상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만이 일을 일단 저질러 놓고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손가락이 다른 손가락보다 확실하게 월등히 긴 사람들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중년에 사업에 크게 번창해서 재물을 크게 모을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중년 이후 말년까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은 다른 손가락보다 월등히 좀 긴 사람들이 좋은 관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지인 가운데 손가락이 비교적 짧고 다른 손가락과 거의 비슷하게 되면 매사에 참을성이 없게 되고 또 한 가지 일에 집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직업이 자주 바뀌게 돼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의 유형의 손가락을 가진 사람들은 한번 사랑에 빠지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몰래 이런 사람과 사귀다가 한번 물렸다 하면은 안 놓아줘요, 절대로. 그래서 가정 파탄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배우자 몰래 이러한 관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은밀히 예. 짝짝꿍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보고요. 네 번째로 이 약지 손가락이네요. 이 약지 손가락. 왜 약지 손가락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옛날에 이렇게 한약 같은 것을 드실 때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을 때에 이 손으로 적는 사람 없잖아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대부분 보면은 이 약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 약지 손가락이라고 하는데요. 이 약지는 연인과 가족의 유대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손가락입니다. 약지가 이 가운데 손가락인 중지 쪽으로 이렇게 기대어 있으면은 그 사람이 가족에 대해서 한마디로 책임감이 강하고 생계를 확실하게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배우자하고 뜻이 안 맞아 있어도 이 손가락이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중지 쪽으로 기대어 있는 사람들은 이혼을 하더라도 말이죠. 본인의 자식들을 본인이 간수합니다. 생활력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의 생계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약지가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기대어서 있으면은 그 사람은 자녀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깜빡 죽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출을 하기도 하고요. 자녀들 교육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을 시킨다 그러면은 기둥 주변에 뽑아가지고 결혼을 시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손도 다 중지가 길죠. 근데 약지가 중지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약지가 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허영심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로또를 자주 사거나 또 도박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뭔가에 미쳐 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술에 미쳐 있든지 도박에 미쳐 있든지 아니면은 이성에 미쳐 있든지 말입니다. 또 이러한 상들은 항상 흥분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승패에 대한 상대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그러한 감각으로 투기적인 일들을 일삼고 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든 투자 등에서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 항상 이 사람들은 한 방을 노립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전체 재산을 놓고서 도박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무리수를 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거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영상 보다가 우리 남편이 딱 이런 손금인데 쫓아내버려 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본인 분들의 남편인지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의 남편이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요. 저에게 묻지는 마십시오. 또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내 쫓아버릴까요? 이렇게 댓글 달면 제가 답변 못해드립니다. 비교적 이 긴 약지를 가진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니까 또 뭐 이상한 그 모양 같네요.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비교적 긴 약지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직업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과 직장에서의 독립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계획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외부의 간섭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은 사랑에 대한 미적 감각과 낭만적인 감정을 지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성들이 이러한 관상을 가지고 있으면요, 항상 나이가 들어도 소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이 약지가 지나치게 짧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다소 이기적이고 자신의 능력밖에 일보다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손가락을 가진 사람들은 재물운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하면서 큰 부자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럭저럭 그래도 중산층 이상 이렇게 재물을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뭔가요? 이 새끼 손가락.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에 니캉나캉 변하지 말고 평생 백년 해로 하자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이게 거는 이 새끼 손가락입니다. 여러분들 연애할 때에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약속해서 니하고 나하고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연애하고 혹시 딴 사람하고 결혼하신 분 계시나요? 반칙이죠? 이 새끼손가락은 어린 시절이나 젊은 세대를 의미합니다. 새끼손가락이 매우 작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 손가락이 굽은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뭐를 많이 해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손가락이 휘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사장님이 되어서 큰 요식업을 이렇게 하셔도 그동안 평생 하셨던 일이 요식업을 하고 식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거지하고 늘
늘상 손을 움직이고 그야말로 이 손가락이 쉴 날이 없이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농사 짓는 분들도 계속 일을 하다 보게 되면요 손가락이 쉽니다. 새끼손가락은 이게 선천적으로 휘어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또 이게 지나치게 짧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잔병치레를 많이 한다라는 신호이므로 자랑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걱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새끼손가락은 지혜, 운변, 애능적인 소질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성공한 사람들의 새끼손가락은 항상 이 약지의 첫마디보다 약간 깁니다. 대부분 보면은 사실은 이 약지의 첫마디보다 길어요. 그런데 거의 요 중지 가까이 이렇게 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고 곱고 둥근 그러한 새끼손가락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우수한 능력과 사회적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관상입니다. 이 새끼손가락이 구부러져서 이 약지의 첫마디보다 훨씬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재물운이 약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을 많이 해가지고 휘어있는 경우는 배제를 하는 거지요. 비교적 이 긴 새끼손가락은 관찰력이 강하고 화술이 뛰어나며 직업적으로 상당히 공격적인 그러한 일들을 좋아하고 사랑에 대한 욕심이 강하고 그렇습니다만 노년에 순조로운 건강관리를 잘하는 그러한 관상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짧은 새끼손가락을 가진 사람들은 직선적인 경향이 있고요. 성격이 지나치게 곱고 정직하며 융통성이 부족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재물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관상입니다. 이러한 손가락을 가진 사람이 깊은 사랑에 빠져 쉽게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감정 표현은 좀 서툴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는 남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또 이러한 관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풍소한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죠. 사실 이 자료들을 마이상법이라든가 고상법들을 제가 참고를 하면서 연구를 해왔던 부분들인데요. 이것이 과연 현대인에게 얼마나 잘 맞을까 제가 수없이 사실은 저 역시도 많이 연구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러한 상을 가지는 사람은 그러한 경향들을 보일 수 있는 반상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 손가락의 길이를 통한 이 관상을 꼭 맹신하시기보다는 참고 정도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말씀 안 드려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랑이고 또 곡체입니다. 꼭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고요. 귀한 시간 또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 손가락에 많은 재물에 대한 정보,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숨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궁금해해야 할 만한 이런 관상 또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Bye.